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 설비 개선을 하고 또 LNG 복합 발전 이런 데는 탈취제 설비를 성능 개선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피플 장영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이 취임하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를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날마다 직면하고 계시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구입니다. 네, 네. 보령에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 방금 오프닝 멘트에서 네. 조 바이든 당선인 얘기를 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규모 투자를 밝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부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나로서 저희들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총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가지고 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바이든 당선자도 예. 적극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도 복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제가 알기로는 2050년까지 100%로 가져가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이게 신재생 사업을 풍력, 태양광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이제 선진국인 미국에도 저희들이 과거부터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캘리포니아나 이제 네바다 주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마침 네. 또 후보 당선자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미국으로 나갈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미국에만 보면 네. 이쪽 그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를 이제 해오고 계시고 네. 이제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예. 미국에 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네.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금 현재 스웨덴에도 지금 풍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 공정이 한 70% 되는데 최초로 공기업 최초로 유럽 시장을 진출해가지고 풍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스페인에도 태양광 사업을 곧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에도 EU 국가에도 저기 바람이 워낙 좋고 하니까 네. 풍력 사업을 또 하고 미국 쪽에는 미국이나 저쪽으로는 이제 태양이 좋으니까 태양 네. 발전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유럽이 그 풍력 시장 제일 큰 풍력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또 이렇게 깃발을 꽂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투자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그 중부 발전 사장님이 되신 지 3년 차 3년 차입니다. 예.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내부 출신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사장님은 내부 네. 출신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이시고 거의 임기도 다 채워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 건? 글쎄요. 내부 출신? 네, 뭐 꼭 그것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한전에 입사해가지고 거의 지금 40년 넘게 네. 전력 산업계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제가 직원들 마음을 많이 헤아릴 줄 알고 또 직원들 제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임기 3년 차까지 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같이 일할 수 있는 네. 여건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약 2,700여 명 됩니다. 2,700여 저희 직원들만요. 네. 뭐 협력업체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약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예.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제 발전소 정비를 하거나 네. 운영을 하거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그 근무를 뭐 하시기도 했지만 네, 이런 게 이제 직원들과 호흡이 잘 되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내부 출신 사장님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경영 평가도
바닥을 기다가 좀 좋은 평가를 두해 전에 받으셨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 뭐 대표님께서는 별거 다 하십니다 그냥. 예.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뭐 경영 평가를 열심히도 했지만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경영 평가를 우리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역점을 두는 게 정부 경영 평가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에서 모든 사업을 또 추진하기도 하고 실적을 또 내야 되고 하는데. 네. 예, 이 평가를 낮게 받다 보니까 막 직원들이 그동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좌절감도 있고 사기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예, 제가 부임하면서 예,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장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 좋은 성적을 내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자존심을 이렇게 네. 높이는 쪽으로 제가 역점을 두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힘을 모아주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직원들이 도움을 받고 해서 작년에 경영평가, 정부 경영평가를 최초로 A등급 받으면서 공기업 부분에서 하여튼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A를 네, 받으셨고 네, 그래서, 또 그쪽 분야 전체 공기업 가운데 또 1등을 네, 하셨고 네, 야, 네. 상당히 그 프라이드를 많이 그렇습니다. 높이셨는데 원래 공기업 우수인력들이 많이 가지만 중부발전도 마찬가지 또 그 우수 인력일 텐데 네. 그동안에 좀 이렇게 그 좀 상처난 자존심을 많이 회복을 시키셨네요. 예, 하여튼 뭐 그쪽에 그런 분야에 자존심 회복 분야에 또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네. 제 뭐 미력 하나마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직원들과 소통을 네. 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현장에서만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마음을 또 조금 헤아리는 면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직원 만족도 높지만 네. 이렇게 그 협력업체 그러니까 동반 성장 평가에서도 뭐 5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네, 좋은 평가. 이게 등급 아까 좋은 등급 받은 게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경영평가의 가점 요소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협력업체들하고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해오신 겁니까? 아, 이 모든 산업의 근간은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잘 돼야 이제 모든 대기업도 잘 되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금 국내에는 산업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됐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예, 저희들 코미포 장보고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미포는 중부발전 영어 약자입니다. 예, 약자고. 예, 장보고 프로젝트는 이제 장보고가 예. 옛날에 이제 해상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까? 그래서 네.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이런 걸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중소기업이 나갈 수 있는 해외에 나가서 예, 자기들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장을 마련해서 매년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야. 지역마다 쫙 예, 네. 예, 흩어져가지고 가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지만 예, 매년 나가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직원들의 하계 휴양소도 저희들이 아. 운영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아, 협력업체 복지 문제도 예, 자기 개발을 예, 위해서 예.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또 지원도 했고. 예. 그 이제 좋은 경영 평가를 받는데 이런 동반 성장뿐 아니라 중부 발전만의 그 나름 특화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뭐 다른 발전사도 전부 다 이제 뭐 잘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중부 발전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해외 사업입니다. 네. 해외 사업을 지금 전력 그룹사 중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적자나는 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해외 사업 가운데요? 네, 전부 흑자내고서 네. 1년에 저희들이 한 순이익만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전 대통령께서 지금 남방 정책을 신남방 정책을 예.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호응도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익 창출하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도 같이 이렇게 예. 같이 나가서 물건도 자기들 물건도 팔 수 있고 또 정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같이 나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베트남에도 좀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이 가지 저희 최고 강점입니다. 지금 뭐 친남방 국가 말씀하셨지만 네. 앞서 말씀하신 미국과 유럽 쪽도 또 예. 이런 뭐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추세고요. 예. 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로 이제 많이 공기업이 나가서 네. 이 공기업이 이제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또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해외로 우리 공기업이 해외로 먼저 나가서 네. 사업을 개발하거나 또 운영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을 제품을 네. 팔게 하고 또 정비 인력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네. 게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네.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제 신명나게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시면은 그 더 좋아져요. 직원들 그 네. 능력, 실력도 더 이렇게 키우도록 뭐 노력을 하시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희 회사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직원들이 원하면은 네. 석사 과정도 지원 전액 지원해 주고 아, 예. 또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신재생 분야 또는 환경 분야 또 앞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학과가 있는 학교에 최대한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원들 자질 향상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로 지금 아 그렇죠 네, 키우고 계시는데 아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발전 공기업 하면 가장 지금 고민이 이제 탈석탄.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것 같은데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중부발전은 석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40% 대략. 예. 아, 그리고 많이 줄여서 지금 그런 거죠?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그 탈석탄 스케줄은 어떤가요?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우리 국내 무연탄을 사용해서 발전을 했던 서천 화력을 폐지를 했고요. 네. 이제 올 연말 다음 달에 이제 정부 계획에 의해서 다음 달에 보령 화력 1, 2호기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2025년까지 보령 화력 5, 6호기를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네. 그 대신 이제 또 LNG 복합 발전소를 추진을 그러겠죠. 네. 탈석탄 하는 대신에 LNG 복합 발전 그리고 물론 다른 신재생 에너지도 병행을 하시는 거고. 그냥 탈석탄 또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희들도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탈석탄이 곧 미세먼지를 이렇게 감축하는 뭐 그런 스케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중부발전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미세먼지 감축이 되는 건가요? 네, 미세먼지의 그 전구 물질인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네. 미세먼지 또 대기 오염 물질 감축에 아주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사장 직속에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TF가 예, 두고 있습니다. 예. 신속한 의사 결정도 하고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한참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상한 발전 제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기도 보조를 맞추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제 환경 설비 개선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약 한 5,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를 2015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한 68%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공기업에 대한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 설비 개선을 하고 또 LNG 복합 발전 이런 데는 탈질 설비를 성능 개선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 이제 석탄 발전소는 저탄장이라고 있습니다. 탄을 모아 쌓아놓는 곳 모아놓는 그 저탄장을 전부 옥내화를 할 겁니다. 미세먼지 먼저 날아 석탄 가루가 날아가지 않게.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약 8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5년 대비 약 82% 줄였다 이거죠.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25년까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중부 발전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체 에너지를 또 개발하고 계신다는 거.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네. 네, 저희들이 그 우리 지금 가정에서 쓰고 나오는 음식물, 네. 또 식당에서 쓰는 음식물. 음식물을 한번 어떻게 사용해서 연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여러 관계 기관들하고 같이 음식물은 연료를 만들면은 미세먼지도 없고 네. 이렇게 음식물을 또 처리도 되고 이런 일석이조 일석이조 네.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연료화하는 그런 사업을 연구 개발을 지금 관계 부서랑 관계 기관들이랑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네.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지금 돼 있는데.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산림에서 베어낸 나무 이런 거를 미이용 산림목재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 우드 펠렛이나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발전소에서 혼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같은 그런 것도 연료, 공기업 최초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수입 목재 우드 펠렛, 그 우드 칩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좀 육성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사장님은 아까 뭐 겸손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이 분야의 오랜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발전회사 가운데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래 그것을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네. 제가 2013년부터 제가 부사장할 때부터 이제 했는데 2013년에 포집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10메가와트짜리 국내 최초로 보령화력에다가 이제 포집 설비를 설치해서 2017년도에 재활용 설비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파프리카 농장 그건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예,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또는 용접 그러니까 수익으로 다 연결을 네,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이렇게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또 재활용 하는 쪽에 정부도 이제 또 저장하는 것까지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 한 단계 기술 개발을 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그러한 하나의 이것도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CO2를 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부발전 기사를 읽다 보니까 사장님이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월요일 날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네, 그거는 맞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거는 글쎄요. 제가 보면 왜 이 로또 1등 당첨자들은 되게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1등에 당첨돼서 뭐 수십억을 받더라도 월요일날 기분 좋게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직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관련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뭐 반 이상을 뭐 퇴근해서까지 또 요즘은 또 워라벨 시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과 가정을 균형을 있게 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쪽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소통이라고 저는, 진실된 소통, 그런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통을 통해서 아, 회사를 내일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또 사장이 퇴근 PD도 하고 있습니다. 퇴근 6시 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나가라 하고 그 시그널을 울리면서 제가 멘트로 아 직접 하신다고 제가 직접 여기 아. P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원래 하고 내일 우리 웃는 얼굴로 사내 보자. 방송 프로듀서를 하신다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직원들하고도 호응이 좋고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예. 마음으로 퇴근하라. 내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뭐 이런 멘트를 해서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동안은 이렇게 꼭 이런 부분은 좀 하고 싶다. 기억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뭐 그동안 많은 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가장 제가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거는 아직도 이 안전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우리 중부발전 어느 현장 내에서도 있던 출입하는 모든 직원들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도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귀중하고 하니까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가고 싶고요. 앞으로 이 급변하는 이 에너지 산업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자질도 좀 향상시켜주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도 이렇게 좀 세웠지만 그런 걸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게 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나가고 싶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너무 좋은 회사인데 더 좋은 회사로 이제 만들어 놓고 나가시겠다. 하여튼 그 계획들이 또 잘 이렇게 실천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에너지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꼭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그 박형구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들고 또 발전 진출을 해외로 쭉쭉 뻗어나고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오늘 발전공기업 사장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